알면 보이고 보이면 더 잘 즐길 수 있는 경남을 느껴보세요. 본고지신,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과거를 알고 그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잘 표현한 사자성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 토크 첫 번째 주제는 낡은 도시를 재탄생시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경상남도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26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늘려 300여 개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공간의 변신을 기회로 삼아 도시의 활력을 깨웁니다. 확 달라진 경남을 경험하고 싶다면 갱남피셜이 추천하는 도시재생 핫플레이스를 방문해보세요. 첫 번째, 김해 청년다움입니다.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함께 소통하며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취업과 창업 역량을 배양하는 청년학교, 전시와 강의를 통해 청년 작가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기획 프로젝트, 그리고 소셜다이닝 청년들아 같이 밥 먹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와 예술의 거리 창동예술촌입니다. 도심 속 문화예술거리로 알려진 창동예술촌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트센터와 갤러리에서는 다채로운 기획 전시가 운영되며 예술 골목마다 추억과 명소와 볼거리가 가득한 예술거리 탐방이 인기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도예 등 전문 교육을 배우는 예술학교와 액자 만들기, 목공예, 가죽공예 등을 체험하는 문화놀이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연연가 김해치즈스토리입니다. 국내 최초 토종 유산균을 배양하여 만든 김해치즈가 유명합니다. 김해치즈스토리에는 피자와 치즈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김해 청년들이 레시피를 연구하고 요리까지 선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치즈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신나고 재밌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다면 경남 도시재생 플랫폼을 클릭하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흩어져 있던 경남 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시도군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나서거나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남도민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함께하겠습니다.